집에서 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비닐하우스는 시어머니 정순 씨의 전용 텃밭이자 호주머니를 두둑이 채워주는 보물 같은 녀석. 아니, 고구마 순이 잘 자랐네. 고구마 순이 자라는 곳이다. 잘 갖고 가고 고구마 순이 잘 자랐어. 어머니, 여기 햇볕이 타니까 선크림 좀 발라드릴게. 피부는 소중한 것이야, 어머니. 내 피부. 너무 흙아지면 꼴보세요. 그래도 이쁘구만, 바른게. 가만히 있어.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점님 씨. 요걸 해야 땀이 눈을 안 들어가. 이런 도구였고. 에이, 우리 어머니 이쁘다. 시어머니의 일손을 돕기 위해 점님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. 오독오독한 식감이 입맛을 돋우는 고구마 순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 10월까지 수확이 가능해 농민들이 많이 키우는 작물이다. 엄니는 나 시집할 때도 고구마 순 했는데 지금도 고구마 순을 하시네. 내년부터 엄니 하지 마시오. 하지 맙시다. 내가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엄니가 일하고 있으면 밭에서 엄니 때문에 내가 걱정돼서 일이 손이 안 잡혀. 일하지 않으면 병난다는 시어머니 정순 씨. 말려도 소용이 없다. 이거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어요? 예, 내 인건비 따먹기요. 역시. 하루에 그래도 하루에 벌으면 그래도 20만 원 벌지. 이제 8월 대목에는 나 100만 원가 정도 받아봤어. 구순의 나이에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게 시어머니 정순 씨의 자부심이다. 잠깐만, 어머니 땀 많이 흘려갖고요. 어머니 그리고 커피 한잔 하셔. 내가 커피를? 아니, 더운 게 너는 뜯어야겠어. 내가 너 병 줄게. 조금 하죠. 너무 많이 못 먹었어. 어머니 누가? 아, 좀 쉬어서 쉬엄 좀 하게 언니. 언니 고구마 순이 이쁘요. 며느리가 이쁘요. 고구마 순이 이쁘다냐? 미래가 이 식구가 이쁘지? 아 그래? 나는 또 고구마 순이 돈 나온 게 고구마 순이 이쁜 줄 알았지? 그 뭔 시대 뭔 시대 없는 소리 그러고 그러지가? 아 시끄럽게 말아 조용히 아예. 고 요새 누가 시험에 모시고 살라고 하네. 내가 이때가 이러고 사는 게 고맙지 나고 산다. 따봉이야 따봉. 아이고 엄니 고맙소. 우리 엄니도 따봉이요. 엄니는 투투 따봉. 엄니 하트 하트. 엄니 사랑해. 사랑해. 지금은 이러거든 뭐 이러고. 시어머니와 함께 산 세월이 무려 33년. 난 친정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았거든. 이게 어머니도 딸처럼 생각해주고. 그러니까 또 친정엄마 저 친정엄마처럼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다 제게 아니겠어요? 말하지 않아도 일손이 척척 맞는 게 말 그대로 이심전심. 함께한 세월이 저절로 궁합을 맞춰줬다. 조심해.